위의 양녕태입니다. 자, 서해 피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북한 괴뢰 끌려가가지고 총으로 총살을 당하고 거기다가 시신이 바다에서 불태워지는 바로 그거. 그걸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욱이라는 국방장관이라는 자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가지고 사성장군까지 한 자가 서해 피살 기밀을 지었다는 겁니다. 군측이 지금 발표한 겁니다. 이 국방장관이란 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 이 자가 지시를 해서 서해 피살, 서해 공무원이 북한 괴뢰에 의해서 주적에 의해서 이 피살된 거 이거 기밀을 지어버려라. 원본은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와 원본은 삭제 안 했다. 그러면 뭐 복사본 삭제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발 주체가 문제입니다. 보통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보통은 그 유가족이 고발하거나 하는데 이 박지원은 또 그 전 국정원장인 서훈이라는 전 그러니까 원장을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정원 대한민국의 국가의 신경조직으로서 국가를 안위를 살피는 데가 바로 국정원입니다. 이 국정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안보를 훼손시켰다고 지금 국가정보원이 바로 고발을 한 겁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죄상은 이제 나중에 다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적죄라는 것과 여적죄라는 게 있죠. 적에게 이롭게 했다든가 또는 내통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는 엄청난 범죄로서 국가 범죄로서 이것은 다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금 무단으로 소위 그 이대준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또 군 관련 기밀도 다수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밀 삭제를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조직적으로 관련 정보의 은폐를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추측이 또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장관이라는 자 국가 안보를 국민을 대신해서 안보를 지켜달라 했더니 이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 이런 자가 국방장관이라니 이 동아일보가 종합적으로 취재한 그 기사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 시피살 사건과 관련된 그 군사기밀들이 군사정보통 통합 이렇게 처리체계 군사정보를 서로 통합하는 그런 처리체계 MIMS라고 부릅니다. MIMS라는 거기에서 삭제된 시점이 2020년 9월 23일 24일 양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 시점이 똑같다는 게.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는 다음 날 9월 23일이죠. 오전 1시경에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서우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부터 24일 오전 해경과 군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는 그 사이에 삭제 조치가 싹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삭제된 기밀문서는 10건에서 20여 건으로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외비가 1급 대위비, 2급 대위비, 소위 1, 2급 비밀들입니다. 대위비 등급입니다.
군은 국방정보본부 등을 상대로 해서 관련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서 장관이 첫 관계장관 회의를 다녀온 후인 23일 삭제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적 행위를 한 자는 엄중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헌법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서 장관은 이날 본회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씨 피살 사건 관련 원본 삭제를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면서 은폐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기밀들이 귀중하고 불확실한 민감한 첩보내용에서 무관한 부서라든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한 부서만 보게 하자는 그런 지침을 줬던 것이다 하면서 차라리 그런 조치를 안 하면 고발을 당하는 게 맞다. 적절한 조치를 한 장관에게 그런 올가미를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그의 말이 맞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보 관련 조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저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국가 국민과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참 관계자도 이날 취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들이 직접적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의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치란 그런 뜻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치로 보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요. 공무원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등 군이 소홀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다는 것. 그런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밈스에 탑재된 기밀 정보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스에 삭제된 기밀 내용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삭제된 군 기밀에 당시 청와대의 청와대 사람과 정부가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불리한 내용이라든가 월북 추정과 배치되는 결정적 정황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장.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안보실장 했지만 그 안보실장 전에는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아주 권력의 핵심에서 노른자 위에서 노른자를 먹던 자들입니다. 예. 이들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군과 정보당국이 수집한 관련 기밀과 첩보들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불리한 기밀 정보하고 첩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계장관 회의 다음 날인 2020년 9월 24일 군과 해경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요. 밈스에서 삭제된 군기밀들의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보안을 이유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당시 군이 밈스에서 관련 기밀을 삭제한 것이 은폐를 하는 것이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밀이 민감한 내용이니 유의하라는 의미로 삭제가 이루어진 걸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결국 서욱 국방장관, 클리어되지 못한 국방장관은 구속수사를, 안보 관련 내용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 국방장관이 주적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소위 판단과 이러한 근거와 이러한 후문을 낳아야 되는 것인가. 국방장관은
나라를 위하여 국가 안보를 위하여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가 더더욱 육군참모총장까지 하고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정권과 같이 교합하고 영합하고 아부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하는 그런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